전남 순천에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평생학습, 내 삶의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180개 평생학습 도시와 342개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국민이 참여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11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까지 4일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언제든 누구든 행복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라는 비전 아래 장애 공감 분위기를 조성하고 배리어프리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원래 2년 만에 열려야 되는데 이번에 3년 만에 열리게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해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08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축제를 한번 개최한 바 있어요. 근데 다시 지금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순천에서 열리게 된 것은 순천의 자연과 생태 또 학습이라는 오래된 컨텐츠를 살려서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빛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대면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박람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관람하시는 시민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수칙을 준수하면서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가 코로나 시대 더 나은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이 도시 성장 동력이 되는 3E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모인 전국 180개 평생학습 도시들은 2021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순천 선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평생학습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새로운 도전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